뷰가 좋을 것 같은데? 뷰가 너무 좋은데? 여기 동방명주도 보이고, 와, 야경이 엄청 예쁠 것 같아. 우와, 여기 완전 그 메인스트리트 같아. 방은 이렇게 생겼네요. 너무 깔끔하고 좋다. 화장실은 욕실 왜 이렇게 커? 욕조도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진짜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었다. 건물이 움직여. 와, 진짜 미쳤다. 이 구역의 임시정부 청사에 마음으로 보시고요. 마음으로 보시고요. 신기한데. 아, 아르헨티나 부팀장 마침.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민낯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브이로그에서 이제 왜 상하이 오게 됐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렌티노 뷰티에서 새로운 립스틱이 나오는데 런칭 행사를 상하이에서 하셔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저도 오게 됐고 행사가 오늘 저녁에 있고요. 낮에는 상하이 좀 구경하고 밥 먹고 할 거라서 준비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쿠션 다음에 나오는 고쿠션 글로 제품이라고 하셨거든요. 고쿠션 글로는 지금 처음 써봐요. 이 퍼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각이 이렇게 져있는데 이런 부위까지 터치를 해주기 되게 좋아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데요? 뭉치거나 그런 게 없이 되게 예쁘고 글로우가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하이에 작년 가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어제 와보니까 엄청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를 살짝 해주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별로 많이 해치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립이 이번에 런칭하는 스파이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페이스가 진짜 예뻐요. 짠! 이런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텍스처로 만들어진 이런 매트한 제형인데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발라보고 보니까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골저스한 느낌. 컬러가 지금 원피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립스틱인데도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발리는 게 너무 표현이 예쁜 것 같아요. 머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고 나갈게요. 그리고 저녁에 행사 가기 전에 다시 머리를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외만 오면은 머릿결이 약간 옥수수 수염이 돼가지고 너무 뻣뻣해요.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거든요. 요즘에 머리를 자르고 싶긴 한데 좀 자르면 또 후회할 것 같아서 질러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 이렇게 이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볼륨 살리는 그런 머리도 너무 예뻐 보이는데 그럴 거면 저는 한 20cm, 30cm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후회할 것 같아. 오늘의 데이타임 옷은 스무드 옷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목입니다.
스타벅스를 가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스타벅스. 진짜 수학여행 가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약간 패키지 투어 온 느낌? 진짜. 가이드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진짜.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쉬워요? 처음 봐 이런 거. 스위치 웅남. 나도 어제 그 생각했잖아. 이것이 바로 스위치 웅남. 아,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맛있다. 이게 찐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 있나 봐. 이런 거. 마지막 외출. 아쉽지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